몇 시야? 얼른 가야 되겠네. 귀여워. 잠 좀 빨리 깨야 되겠다. 아, 이제 잠이 좀 깨는 것 같네. 음파 전동 칫솔은 편리한데 양치까지 잘 돼서 너무 좋단 말이야. 개운해. 아주 좋아. 만족스러워. 어? 김 묻었다. 잘생... 아, 안 돼! 오, 미백 효과도 있나? 가성비가 좋네. 이제 잠 깼으니 운동 갈 준비. 쉐이크통 챙기고 가방 챙기고 고! 이걸 이렇게 아픈 거예요? 네. 팔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운동은 전제 조건이 혹사해야 되는 거예요. 단맛 좋아질 정도로 해서는 근육이 절대 발달하지가 않아요. 밖에 보면 비가 오는데 저는 비 오는 날 오전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캠핑하시는 분들의 캠핑 감성 같이 비 오는 날에 약간 선선할 때 운동하고 보충제 마시는 이 감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맥락 같아갖고.
오늘은 팔운동 중에 이두근이라고 하는, 알통이라고 하는 덤벨로 하시는 걸 추천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려줄 때 얼티네이팅 한쪽씩 하셔도 되고 투암 한 번에 동시에 하셔도 돼요. 덤벨이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원형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손이 많이 올라가요. 손이 주먹이 어깨선을 많이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접었을 때 제일 잘못해요. 너무 빨리 하는 거. 그리고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 항상 따로 하실 때는 다 내려오고 올라가세요. 두 손으로 할 때는 너무 이런 반동을 주시면 안 돼요. 완전히 투암으로 할 때나 원암으로 할 때 지쳤을 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언더그립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스탠다드 컬이 지쳐도 해머컬, 해머그립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보는 그립을 할 수 있거든요. 팔의 바깥쪽이 힘이라서 지치면 해머그립으로 해머컬. 꼭 항상 이거 실패지점까지 하시고 아 도저히 못 올리겠다 할 때까지 하고 내려줘요. 다음엔 케이블로 운동을 해볼게요. 이 케이블 머신 자체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르래를 통해서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균등한 힘이 유지되거든요. 수축과 이완이. 그래서 계속 긴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 자체가 본인의 느낌을 가지면서 운동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자, 케이블 컬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 B 그립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이어서 쌍으로 붙여놨는데 손목을 꺾어주기가 편해요. 이건 이렇게 손목을 안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는 팔의 힘을 90도로 구부리고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꺾음으로 인해서도 이두근은 수축을 해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꺾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회전이라 그래요. 이게 회전이고 새끼손가락에 힘을 줘서 안쪽으로 팔씨름 하듯이 이렇게 말아주는 걸 회전이라고 하는데 회전을 확실히 손목을 꺾어줘야지 이두근이 더 많이 수축돼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지바라고 W바라고 돼요. W처럼 해요. 보통 손목이 편하게 만드는 스트레이트 바는 손목 부상이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제일 마지막 꺾이는 부분 잡으시면 어깨 넓이 정도 그래서 절반까지만 빠르게 10개 할게요. 그 다음 절반에서 끝까지 10개 처음부터 끝까지 15회 이 구간은 이 정도의 수축이 돼요. 딱 보면 수축이 되잖아요. 여기부터 이 구간은 이두근의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지치게 하면 마지막에 쓰일 수 있는 게 완전 가동범위 하면 중간이거든요. 세 개를 다 공략하는 것도 있고 뾰족하게 많이 튀어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피로 훈련이라 그래요. 이런 거 여기랑 여기를 지치게 하면 그 다음에 뭘 해도 중앙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운동이긴 한데 이게 제가 이제 잡생각이 많을 때 운동하거든요. 운동 외에도 제가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갖고 생각이 키가 잘한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팔 운동 이제 배워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